오늘 먹방 역대급 최고로 많이 나오겠는데요? 아주 그냥 끝장 봐. 맞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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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다 드세요. 가보자. 진짜? 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이건 가까이. 중국 황제 이기는. 와, 미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논현에 왔는데 오늘 장어를 먹으러 왔어요. 제가 여기를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장어가 엄청 크고 통통한데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이제 성시경님이 가셨던 거를 보고 진짜 너무 오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아, 여기 근데 맛집 많다. 한성칼국수 저기도 맛집이거든요. 여기 맛집이 되게 많아요. 가보겠습니다. 영동장어. 와, 건물 진짜 커. 가게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와, 독도새우도 있네. 여러 가지 먹어야겠는데? 장어만 파는 게 아니네. 우와, 되게 고급지다. 구경해도 감사합니다. 울릉도에서 온 새우예요? 그럼 거기서 온 거야. 와, 대박이다. 도화새우가 있네, 도화새우가. 와, 여기 뭐야, 엄청 고급스럽다. 대박인데? 와, 이거 봐. 강화 갯벌 장어. 청정 갯벌에서 75일 이상 순치하여 자연산화한 장어래요. 일반 민물 장어는 가격이 다른 데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강화 갯벌 장어가 어마어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마리에 몇 인분이에요? 중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반마리로 나오네요. 3인분짜리 4개랑 제일 큰 거 또 하나 주세요. 아, 드실 수 있으세요? 근데? 아, 얼마나 크길래? 아니, 얼마나 크길래 한 마리에 4인분이지? 그럼 일단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 보여드리고 즉석에서 다 따드리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잠깐 드세요. 네. 네. 얼마나 큰 거야? 맞다. 우와, 우와, 우와. 요게 4인분이에요. 우와, 진짜 크다. 네. 우와, 우와. 1.8kg 정도 되는 거예요. 요게 이 두 마리가 1.1kg 정도 되는 거예요. 요게 3인분짜리. 아, 무서워. 근데 진짜 맛있어요. 3인분짜리 4마리랑 4인분짜리 1마리랑 다른 것도 먹으려고 하는데 네. 독도새우랑요, 네. 우니 한우육회랑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다 주세요. 네, 안주 네, 빼고. 네, 그거 안주 빼고. 네. 드릴게요. 네. 아, 거의 200만 원 가까이. 2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196만 7천 원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좀 다 비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따 우와. 근데 요거는 저 국수도 이제 잔이랑 위에요. 요거 쓸개. 바로 이제 딱딱이거든요. 네. 이게 4인분짜리. 우와. 차이가 좀 나요. 아, 너무 많아요. 이게 상이 하나로 모자라요. 와, 몇.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네 분이 계세요 지금 여기에. 와, 잘 먹겠습니다. 먹어도 되나요 저? 아, 일단 도화새우 먼저 먹어보자.
와 미쳤다. 너무 맛있는데? 와 이게 4인분짜리예요? 와 도화새우 머리도 한번 먹어볼까? 와 이렇게 근데 안 억세. 미쳤다. 와. 와 새우 향이 너무 좋아요. 와 이거 게장도 엄청 실하다. 이거 반 자른 건데도 이렇게 커요. 맛있어 안 짜. 와 뭐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오늘 진짜 최고의 먹방인데? 미쳤다. 이거 먹는 방법이 김이랑 감태랑 성게알 넣고 관자도 있어요. 관자 하나 넣고 육회도 넣어가지고 대박. 와 진짜 행복한 맛이에요. 처음 먹어보는 조합인데 보기만 해도 엄청날 것 같지 않나요? 뭐야 이게? 와, 우와, 아 이런 방법이. 이제 제가 밑간을 했거든요. 네. 저 소금만 필요하시면 소금. 아, 소금만 찍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 저희 소스예요. 아, 와 진짜 이렇게 큰 장어는 와.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 같이 파를 항상 드리는데 이거 같이 하나씩 대파를 감사합니다. 아니 자오가 미쳤. 와 아니 어떻게 장어 식감이 이러지? 약간 민물 장어랑 바다 장어랑 제가 다 먹어봤는데 이거 약간 새로운 장어인데? 와 피디님 이거 하나 이런데 이런 식감의 장어 드셔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꼬득거리는 건 처음인데? 완전 탱글거리지 않아요? 생선 식감, 부서지는 식감이 하나도 없고 진짜 탱글탱글함만 있어요. 와 와. 어, 참치 먹어봐야 돼, 참치. 감자. 아,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식사예요. 오늘 제일 큰 장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드러워. 아까 먹은 거랑 식감이 다른데? 너무 맛있다. 와 참치 녹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어요. 백김치도 하나 얼려줘야죠. 근데 참치는 금방 녹아서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부탁드려야겠어요. 요즘 때 디저트로 먹을게요. 도화새우를 하나 더 먹을까? 맛있어. 형 이거 좀 드세요. 맛있어요. 저는 드실 거 맘껏 드세요. 나? 네. 큰 거 드세요. 큰 거.
너무 맛있다. 진짜. 오늘 회식이다. 제가 이 방송하면서 민물장어를 처음 먹고 감동의 눈물을. 야, 역시. 와, 이거. 야. 와, 근데 진짜 이거 한 점에 얼마일까? 83, 24. 24만원짜리 장어니까. 널. 18개. 24 나누기 18. 13,000원짜리야. 빨리 갑자기 드시는 거예요, 지금? 스트루들하다. 살짝 데워서 먹어야겠다. 장어 먹는 거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한번 쫙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아니 벌써 실패. 오, 뭔가 되게 쓸데없이 멋있었어요. 완전 알배기예요. 여기 보세요. 독도새우 이 알배기가 귀하거든요. 사실 별 맛은 모르겠지만 비싼 건 먹어야죠. 약간 날치알? 그냥 먹어도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요. 달아요. 그냥 미친 듯이 달아요. 주말 앞두고 포식합니다. 미쳤다. 미쳤어. 다 먹어버렸다. 너무 맛있다. 김부가. 와. 여기다 노른자까지 있었으면 아주 그냥 음상첨한데. 와. 맛있다. 얘는 또 생선구이 마냥 엄청 부드럽네. 다 먹은 걸 좀 치울까? 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맛있다. 한번 먹을래? 어? 장어에 싸서 먹어. 장어 그 쓸개즙인데 몸에 엄청 좋다고 해서 장어에다가 한번 살짝 주입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오! 아무 맛 안 난다던데? 무슨 맛 나? 인터넷에 아무 맛도 안 난다고 한 사람 나만 당할 수 없지 그거 아니에요? 아 뭐야 이게? 밥에다가 게딱지 한번 비벼봐. 오, 내장이랑 노른자 봐.
끝내주죠잉. 우와. 근데 흔식이라며 개딱지가 왜 다 끌고 들어가냐? 배부르시다면서요. 한식 먹는 거 아니야? 배부르시다면서요. 참기름. 비벼. 대박이네. 어떻게 한 그릇 드려요? 너무 맛있다 이거. 역시 게장은 밥이랑 먹어야 돼요. 참치도 아까 냉장고에 넣어놓은 참치 하나만. 참치요?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와, 캐비어. 참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먹을 때마다 이게 미쳤다. 아, 여기다가 캐비어 살짝 올려가지고 먹어볼게요. 캐비어. 캐비어 이거 싸갈래. 오, 됐어. 감사합니다. 어, 뭐 이렇게 많이. 백합 국수가 나오는 와, 거거든요. 네. 추워져가지고. 감사합니다. 드셔. 감사합니다. 저 진짜 사람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다섯 마리 드신 분은 솔직히 오픈 이래 처음 봤어요. 임금님 수라상 겁니다. 그니까요. 오픈을 지금 다 드셔가지고. 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국물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아, 좋다. 아, 아, 제가 진짜 5년 동안 방송하면서 혼자 먹은 것 중에서는 지금 1등이에요.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진짜 혼자서 200만 원 먹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 끼. 마지막은 꼬리. 와, 잘 먹었다. 와, 오늘 진짜 제 인생의 최고로 비싼 식사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싼 식사는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지금 과연 얼마나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196만 7천 원. 후덜덜. 이거는 제가 정말 팬이어서 게장은 서비스청이에요. 아, 아니,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 다음에. 아니 진짜. 아, 다음에. 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죠, 최고죠. 탑 원이에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다음에 또 맛있게 먹어.